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을 갔던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중국을 갔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였어요. 개척하기 전에. 예. 이제 여기 말을 못하지, 분명히, 그죠? 여기에서 서울에서 중국 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한국 공항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그 정도니까 공항에 들어갔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내렸고, 중국에 내려서는 또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동포가 또 통역해 주셔가지고 중국 전역을 한 열흘 넘게 굉장히 이제 곳곳에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열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심양항공에 들어왔고, 심양항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기만 하면 그 여행이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심양 공항에 도착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티켓을 왕복으로 끊어서 예약을 해서 갔는데, 그거는 중국에 가면 거기에 다시 또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예약을 그때 모르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표를 가지고 갔는데 서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겨우겨우 밖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안내해 주시던 우리 가이드하고 다 이제 이별을 하면서 수속하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2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3년에 거기 한국말을 하는 우리 동포도 없더라고요. 완전 이제 중국말만 하는 분, 그 안에서 이제 장로님과 저, 그리고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이제 나한테 자꾸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계속 뻘쭘하게 있으니까 딴 사람이 와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아무리 여러 사람이 와서 한 서너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기지를, 꾀를 발휘해서, 아, 이 사람 말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딱내 앞에 서더니 손을 이렇게 딱 차렷하래요. 따라하래, 행동을. 그래서 따라했죠. 그랬더니 또 올리래요. 올렸어요. 앞으로 손을 뻗치래요. 뻗쳤어요. 그러니까 손, 머리, 손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을 손 호주머니 넣으래요. 그래서 손 호주머니 딱 넣었더니 뭐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꺼냈더니 뭐 진표인가 비행기표인가 뭔가 표를 이렇게 내서 보여드렸더니 그 사람 맞다고. 이거 달라고. 그 단어 하나를 제가 몰라가지고 벌써잖아요, 이렇게. 세상, 그렇게 해서 언어 소통하는 것도 참 아마 기록의 역사적인 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참 언어가 다르니까 그 언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나오신 우리 오대들, 한족들 보면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 마음이 친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언어가 지금은 각 지역마다 중국, 일본, 한국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는데, 원래는 이 지구상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언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혼잡하게 각 너무너무 수많은 언어로 나뉘어진 이런 것에 사건이 있어요. 오늘은 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세우기에 바벨탑이란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것이 지금의 언어가,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생기게 된 시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하나였다고 그러죠. 또 이런 여러 다양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잡하게 되었는가?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여기에서 그들은요, 노아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기 앞장에 보면은 노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이들이 또한 너무 편안해지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후손을 말합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동방으로 옮겼어요. 이 동방은 에덴의 동쪽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멀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리 절로 가자 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4대 문명의 하나예요. 너무너무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열매가 풍성하고 살기가 좋은, 굉장히 좋은 그 바벨론 지역을 얘기해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거류했는데, 이들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디 갈까요? 어디에 거류할까요? 물어보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 좋은 대로,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 어디 뭐 사는 도시를 정할 때 서울에 있을까요? 부산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좋을까요? 부산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어디에서 제가 직장을 잡아야 될까요? 물어보십니까? 돈 많은 데 가죠. 그죠? 그래서 돈 많은 데 가다 보면 한 우리 교회랑 좀 멀어져도 뭐, 아, 나 일해야 되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 당연하지. 그죠?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물어보고 하십니까?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소원대로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명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생명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넓은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존재하시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순종하라,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기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은 자 동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날 평지에서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왜 탑을 쌓았을까요? 보겠습니다.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자, 이들은요, 3절에 보시면은 서로 말한다는 건 굉장히 협력 관계가 잘 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날 평지에서 거주하면서 탑을 만드는데 너무 협조를 잘하고 협력을 잘해서 마음이 그냥 쿵짝이 맞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벽돌을 만들었어요. 근데 벽돌을 그냥 말려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 아주 불에 단단하게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또 탑을 만들려면은 쌓아야 되잖아요. 접착이 돼야 되겠죠. 이 접착을 진흙으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끈끈하고 접착이 끈적끈적 붙는 거 있죠? 그거로 탑과 탑 사이에 접착을 해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이 쌓으면서 이들이 원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속마음이 뭐냐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말에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이 탑을 만드는데, 이 성읍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탑을 건설하자. 자, 그 다음에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이들은 하늘 위에는, 예, 이렇게 신의 문이 있고 3층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신들이 거주하는 거니까 이 탑을 높이 높이 쌓으면 신들과 직접 교통하고 교류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탑을 높이 높이 쌓자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지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이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높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대로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 좋은 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 아니 뭐 들을 거 있나? 예, 이런 생각으로 높이 높이 지어서 예,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옆에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높은 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을 내어야 되죠? 하나님 이름을 내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쏙 빼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했어. 우리를 위하여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최초의 인류 누가?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탄이 그러죠. 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미라. 이것은 예,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에 막 구태여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좋은 것이 선이요 너희들이 싫은 것이 악이고 너희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길을 열어줬더니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원죄를 가진 우리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자 누구의 이름을 내는데 익숙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예, 익숙해 있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찾는 것에 열중을 합니다. 막 내가 이것을 했어. 뭐 이제 계장이 되면 과장으로 승진해야 되고 예, 계약직이 되면은 정식 직원이 정직원이 되는 것에 온 저기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뭐 월세이면 전세, 전세에서 자기 집 물론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 누가 없은 거죠? 하나님이 쏙 빠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난 열심히 벌면 돼. 열심히 저금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내가 제일 중심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가 당신 이거 부족해요 지적하면 어때요? 내가 이거 부족했구나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확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온 걸 내가 이렇게 손을 댔고 또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걸 내가 이렇게 하고 내 탓은 별로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서 도리어 공격하고 변명하고 예 이렇게 해서 절대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나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업적에 금이 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고 내 업적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은 예, 하나님의 이름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렇게 높이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알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승리케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사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해야죠. 근데 이 사울이 내가 잘했다 하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떡하니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렸어요. 너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노라 해서 사울을 초대 왕에서 폐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자기 동네 사람 굉장히 열심히 막 전화하고 섬기고 해서 드디어 이제 주일날 아침에 딱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이 집사님이 아니고 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이 새 신자가 등록하는 걸 보면서 딴 집사님 이름으로 등록하는 걸 보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뿔이 났는지, 아니 내가 저 집사님한테 몇 번을 전화를 하고 몇 번을 만나고 얼마나 했는데 어찌 네가 이 사람을 네 이름으로 등록하니?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또 이 사람도 아니야 내가 참 열심히 전도했어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신자는 한 사람이고 서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새신자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막 사이가 나빠지니까 그걸 본 새신자가 너무 기분이 좀 안 좋죠. 내가 괜히 교회에 와서 이 두 사람 싸우게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할까요? 예, 근데 왜 이거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죠? 자, 이 사람 누구를 위하여 전도를 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죠? 내가 누구 전도했다는 그 이름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딴 사람 그 이름 채가니까 이거 도대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그냥 완전히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교구에 있는 사람이 말단어가 절로 가버리면 너무 화가 나죠. 우리 교구 식구 한 사람 적어지니까 내가 교구장인데 교구장 내 이름에 금이 가죠. 여러분들 어땠어요? 저 사람이 딴 교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겠다. 그러니 나도 우리 교구 식구가 절로 가도 나도 참 기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섭섭하십니까? 우리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지 서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니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전부 다 진멸하라.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찮게 들리는 사람이 뭐 귀하게 안 여겨. 아, 그래요? 뭐 알았어요? 하고 대충 듣고 전쟁 이기고 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 전리품을 이제 나누는데 왕은 살려놓고 또 전리품이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말이나 가축이나 이런 많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하나님 다 버리라 했는데도 뭐 하나님 마음을 괜히 그런 얘기 하시네 하면서 좋은 거는 숨겨놨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진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울 사무엘을 통해서 이랬죠. 저 우는 양의 소리는 누구 무슨 소리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책을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진멸,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왜 진멸해요? 놔둬야죠. 그리고 이걸 왜 버려요? 이걸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형편껏 나가 적당하게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렇게 예, 골라서 예,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예,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뒤에 보세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 있자고 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창세기 1장 8절에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편만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자자손손 많이 낳고 그 숫자를 가득하게 하되 예, 편만하라는 것은 온 세상 고르게 펴져서 가득하라. 이 말은 온 세상 곳곳에 퍼져가라는 겁니다. 퍼져가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축복을 했는데 자, 9장 7절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지금 11장이죠. 이 노아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흩어지지 말라 했는데 아예 뭐 그렇게 나 우리끼리 똘똘 뭉쳐 같이 있자 이러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린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거역했어요. 이것이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높은 곳까지 탑을 쌓으면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업적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도 필요 없이 우리가 왕이 되어 우리가 세력을 잡고 이 세상 든든하게 권세자로서 마음껏 힘껏 막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착각을 했죠. 자,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니네들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냈습니까? 자기네들이 이름을 냈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 하자고요? 흩어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왕따시키면서 그들이 주인이 돼서 그들이 내가 왕이 되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지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려와야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내려왔잖아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뭐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거 뭐 직접 내려와서 안 본다고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서 그 속마음과 동기와 일일이 살펴보고 심판하려고 내려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중국을 가거나 한국을 오고 갈 때 이제 땅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사람이나 자동차가 어떻게 보여요? 콩알만큼 보이죠? 예. 근데 그 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자, 위에 그 하늘에서 비행기 타는 그 정도만 높이에서만 봐도 그 탑이 보여요? 안 보이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탑이 두바이에 있는 828m 되는 높이이고요. 상해에 있는 탑이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한 600m 정도 되는 탑이래요.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에 있는 거에 세상에서 한 여섯 번째 되는 높이의 탑인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위로 쭉 올라가서 봤을 때 그렇게 지금 21세기에 만든 탑이 그렇게 높은 건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아무리 높게 해봤자 그 탑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 조그만 탑 하나 세워놓고 막 그냥 야단을 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탑 하나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겠다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 폐역한 인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하려고 내려와 본 거예요. 예, 지금 21세기 그렇게 높은 탑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안 보여요. 근데 그 조그만 탑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고만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예,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죠. 6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6절에 보시면은 야, 이들이 이런 죄악된 일을 시작했으니 그냥 두면 절대로 이걸 그치지 않겠다. 관두게 해야 된다. 그래서 흩어지기를 면하면서 높이 높이 탑을 쌓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흩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분산하게 하며 어떻게 해야지 죄악된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썼어요? 단방에 한 칼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쥐고 다스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렇게 어떻게 하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거를 막 저기 설득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일로 뭐 지진을 내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언어를 서로 말이 통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린 거죠. 서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완전히 뒤섞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하는 말 저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단어 하나 못 알아들었을 때 그렇게 소통이 불편한데 아예 말이 이 사람 이 나라 말 저 사람 저 나라 이렇게 언어를 완전히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니까 이분들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죄악된 일을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단방에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발을 묶어버렸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도록 계속 방에 갇혀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가도록 하나님 크게 일 안 하셨어요. 바이러스 하나 톡 터뜨리니까 온 세계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욕망에 쌓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 그냥 막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내려오셔서 쳐다보고 이것을 해결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안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얼마나 참 죄가 많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며 장악하고 살아가려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일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이 전 세계의 권력을 내가 잡고 내 말 한마디면 전 세계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 열망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그대로 되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붙잡히면 자기가 극형을 당할 것을 아니까 그냥 살짝 몰래 숨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빌라도 총독이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7장에 있죠. 저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 처형을 못하겠다고 내 손에 저 사람을 죽이면서 내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없다라고 빌라도 총독이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예수님 죽이라고. 피 흘리게 하라. 그런데 그 피값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그 히틀러의 손에 학살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가벗겨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여서 그 시체를 들고 나와서 공장에 가서 그 사람의 시체를 짜서 기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날 정도로 예,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흘리는 일이 있고요. 지금도 보세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타인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 손에 쥐고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교만하게 그 조그만 탑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막 우린 여기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언어를 그냥 혼잡하게 하면서 단방에 꼼짝 못하게 다 흩어지게 하셨고 이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렇게 복잡한 언어가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중히 여기며 말씀을 악금송하며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쉽게 여기지 못하고 마시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얼른 엎드려 회개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예, 고백하시고 회개하며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